경례 출입! 출입! 인사! 안녕하세요. 경례 충성! 충성! 그렇지. No.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누구시죠? 저는 과장님 관원 강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 BN7의 담비님과 함께 기술을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인상적인 기술을 하나 발견했는데, 물론 예전부터 이제 있던 기술인데 고도의 초크라는 기술이 아주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한번 오늘은 고도의 초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클을 실패하거나 혹은 이제 상대방하고 그래플링 상황에서 이런 터틀 자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터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여기서 세팅을 해주는데 일단 한 손이 이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크할 손은 이 목으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하나는 겨드랑이 사이, 하나는 목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열어봤을 때 이 손으로는 이 상대방의 이쪽 깃을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반대 손에다가 이렇게 깃을 건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목 쪽으로 깊숙이 이렇게 초크 그립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초크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상대방 겨드랑이 사이, 이 무릎과 상대방 팔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상대방의 다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상대방의 다리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다리로 상대방의 다리를 약간 긁어와야 되는데 그 전에 상대방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옆으로 살짝 쓰러지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다리로 하나 잡고 온 다음에 이 다리로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불러서 쭉 당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초크 탭을 얼굴에다 좋은 기술이긴 합니다. 그죠? 얼굴에 치면 졌지만 진 게 아니죠. 하나는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고요. 하나 목 쪽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래서 깃을 열어주고 상대방 팔을 건네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사이로 머리를 박습니다. 머리를 박으면서 엎드려 뻗쳐 하듯이 우리 옛날 군대에서 머리 박듯이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서 상대방 다리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더 가서 이 무릎으로 상대방 다리를 바꾸고 이 반대 다리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이렇게 불러주면서 다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딱 안아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쪽에 당겨주시면 이번에 탭을 못 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고도의 초크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터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용한 초크가 되겠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모든 걸 떠넘깁니다. 자, 그래서 고도의 초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이.